안녕하세요, 이만숙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은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발효식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이제 원하는 만큼의 그 양을 제대로 또 공급도 못 해드리고, 또 이렇게 좁은 공간, 그것도 뭐 부산 시내, 이제 그 부산시 같으면 이제 집세가 되게 비싸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이제 그런 집세를 내고 이제 그런 공간에서 이제 만들다 보니까 발효식초 가격이 좀 본의 아니게 여러분한테 어떤 분들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발효식초 만드는 거는 좀 외부에서 다른 곳에서 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협의서도 쓰고 뭐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이제 그걸 여러분한테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있었던 일이죠. 자, 그동안은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요게 저희들 그 만드는 곳입니다. 제 얼굴이 이렇게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어떤 농장 하시는 분들, 뭐 시골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사과식초 지금 만드는 거예요. 사과를 즙을 낸 겁니다. 즙을 100% 사과죠. 사과를 녹즙기에 돌려버리면 사과 액체만 나오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들 이제 유인균, 유원 플러스균, 이제 발효 종자균이죠. 요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순수 100%, 물한 방울도 안 들어간 순수 사과만 가지고 발효 식초를 만드는 겁니다. 요게 만드는 데한 1년 정도 걸려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기서 한 3년짜리 뭐 이런 것도 이제 있는데, 뭐 완전히 뭐 엄청나죠. 사과 식초는 매니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매니아들은 맛을 압니다. 이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커피만 딱 먹어도 이 커피가 이제 어느 나라 끄고 뭐 로스팅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걸 알듯이 사과식초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한 방울도 안 들어가고 만드는 이제 이런 것들은 뭐딱 매니아들은 혀끝만 대도 안다 그럽니다.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황세란 박사께서 이제 여기 직접 여기 세번 갔습니다. 세 번. 예, 그래서 세 번이나 가가지고 이제 기술 지도를 해줬죠. 어지간하면 안 가는데 여기는 이제 워낙 좀 이제 중요한 사람이다 보니까 직접 갔었습니다. 물론 저도 따라갔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요렇게 이제 저희들이 대량으로 만들었습니다. 요렇게 앵글로 해가지고 요 바닥이 좀 탄소 매트예요. 탄소 매트. 그러면 이제 탄소 매트는 이제 굉장히 뜨거운 열은 안 올라오는데 미열이 올라옵니다. 엄격하게 이제 미열이 되고 전기료도 되게 싸죠. 그래서 탄소 매트는 전기료 별로 안 먹습니다. 그래서 발효를 할 때는 어눌한 미열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바닥은 전부 탄소 매트를 이제 깔았다. 그리고 한 공간에 많이 넣으려니까 1층, 2층, 3층. 이제 요에 거 이거는 인삼식초인지 뭐 생강식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요렇게 이제 바닥에 했었습니다. 요 바닥, 요것도 옛날 탄소 매트입니다. 네, 탄소 매트를 해가지고 이제 요렇게 했는데, 아무리 큰 공간이 있다더라도 한 척만 하게 되면 이 얼마 못 넣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두개두개 했고, 요거는 지금 현미식초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하다가 이번에 이제 조금 이제 협약을 했습니다. 협의서가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네요. 자, 요 삼성팝이라고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이제 이분께서 이제 이사장님이시죠. 예, 이사장님이고 황사람 박사 그리고 저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 지금 다른 데를 보고 있습니다. 앞에 사진 찍는다고 세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쪽 거 보고 있고 이사장님 또 저쪽 보고 있고 또 황세란 박사는 다른 걸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든 이게 협약서입니다. 협약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앞으로 잘해보자 뭐 이런 내용이죠. 네, 그래 해가서 며칠 전에 협약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사장님께서 이제 요게 지금 연구 병동이에요. 연구를 할수 있는 곳인데,
건물이 한 80평 정도 돼요. 거기에 이제 그 사무실, 그다음에 강의실, 그리고 안에 이제 연구실, 그 건물 전체를 이제 저희들한테 다 쓰라고 주셨습니다. 예, 빌려주신 거죠. 예, 다 쓰라고 빌려줬고, 그리고 이제 발효 실험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넓은 공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이는 공간이 요 한계가 80평입니다. 요 한계가 80평짜리인데 이런 공간이 이제 40개가 있어요. 이제 원래 여기 동충하초하고 그다음에 표고버섯을 이렇게 재배하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요게 40개가 있는데 요한 동을 우리 보고 다 쓰라고 이제 공간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발효 실험을 계속 할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쓰라고 이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을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는 이제 동충하초나 이제 표고버섯 할 때는 하는데 요거 있죠, 요거. 요게 지금 중요합니다. 아, 요잘안 보이네요. 한번 보면 요 있네. 요게 이제 그 온도를 갖다가 3도부터 뭐40몇 도까지 이제 온도를 자동 조절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온도 뭐 30도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이게 그 온도 30도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거죠. 30도를 해놨는데 만약에 뭐 내려가가지고 이제 뭐 25도가 됐다면 탁 자동으로 켜져가지고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뭐 하는 이제 그런 게 여기에 쫙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동충하초하고 표고버섯 달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 발효하는데 또 발효할 때도 온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그 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요렇게 그 하는데 저희들은 막 굳이 이게 필요 없죠. 예, 여기 필요 없고 여기다가 그냥 병 놔두면 돼요. 아까처럼. 그러면 여기 80평이다 보니까 요런 게그총 40개 있으니까 엄청난 양의 발효 식초를 만들 수가 있죠. 예,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엄청나죠. 이제 하늘 이제 위에서 이제 찍은 겁니다. 이제 요게 이제 연구병동, 요거는 이제 여기 삼성팝 이제 영농법인 사무실이고, 여기가 연구병동이에요. 요거 저희들이 전체 다 쓰기로 하고, 요거 중에서 한 동을 저희들이 또 발효 실험 장소로 사용하기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요거는 그냥 옆에서 요 연구동 요 사무실에서 바로 옆에가 이제 연구동입니다. 이제 연구동은 우리가 다 하기로 하고 요 위에 거 있는 거 요게 이제 항온 이제 그 온도를 이렇게 조절하는 이제 그 기계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걸 다 돌리려고 그러면 전기가 엄청나게 들죠. 그리고 이 정도 같으면 뭐한 100 킬로와트는 들어와야겠는데 전기는 어떻게 그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170킬로와트가 이미 들어와 있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170킬로와트면 이제 충분하죠. 왜한개 이제 이거 돌리는데 대충 이제 전기를 계산해도 170킬로와트면 충분한 그런 전기입니다. 한 100킬로 정도만 들어와도 될것 같은데 이제 170킬로와트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충분하게 이미 뭐 전기 문제에서는 이제 전기가 있어야지 온도를 조절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거는 뭐 문제 없다 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동충하초하고 표고버섯 그걸 하다 보니까 이 전기가 농사용 전기입니다. 농사용 전기는 또 우리나라는 그 점이 되게 좋죠. 예, 농사용 전기는 또 쌉니다. 되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걸 계속 켜놔야 돼요. 예, 계속 이제 켜놔야 되는 이제 발효 처음 할 때는 이제 물론 저장할 때는 뭐 안쪽에서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제 초기에 알코올 이제 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초산 식초가 되잖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는 온도가 이제 좀잘 해줘야 됩니다. 이제 술까지는 온도가 한 30도 약간 넘어야지 이제 술까지 잘 가고 그다음에 이제 식초까지 가려고 그러면 한 23, 4도 정도만 하면 이제 충분하거든요. 상온에서도 식초까지는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고게 이제 온도 이렇게 격차가 있다 보니까 그걸 맞춰주면 이게 되게 안정적으로 빨리 잘 가게 되죠. 근데 여기는 그 시설이 다돼 있습니다. 이제 물론 식초 하려고 된건 아닌데 이제 요즘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동충하초 잘안 되잖아요. 안 되고 표고버섯 또뭐뭔 일이 있어서 또잘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동충하초 표고버섯 그 시설이 저희들 발효식초 만드는 시설에
너무나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대량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이걸 뭐다 만들고 뭐 이게 아니고 이제 여기 삼성파업에서 발효식초를 만드는 걸 이제 저희들이 기술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기술 지원을 그리고 이제 발효 종자균도 이제 저희들이 이쪽에다가 이제 지원을 하는 것, 아, 지원을 파는 거죠. 네, 파는 겁니다.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럽니다. 뭐, 발효 그거 뭐 쉬운 거 아니야. 그러는데 절대 안 쉽습니다. 쉽기는 쉽죠. 근데 수많은 그런 실험을 통해서 제일 그 좋은 시점들 이런 걸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요 환경에서는 또 이제 어떤 이제 발효 방법, 어떤 온도, 어떤 조건이 잘 되는지 이제 그런 걸 찾아냅니다. 요 지금 황사람 박사가 이제 직접 이렇게 발효 실험하고 있는 그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연구동을 이제 앞으로 여기에 만들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아까 사진 보여드렸죠. 이제 요 연구동에다가 뭐 이제 요런 시설들 이런 걸 이제 해가지고 이제 원래 실험할 때는 조금만 가지고 실험하는 거죠.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잘 되고 나면 이제 저기서 이제 대량으로 이렇게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스단계 3년이면 풍을 넘다고 이제 이 똑똑한 황사람 박사랑 옆에 있다 보니까 저도 현미경 이제 좀 볼지압니다. 옆에서 이제 보고 뭐 이러면서 현미경 볼때두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됩니다. 처음에 한쪽 눈 가지고 했는데 아이 두 눈을 뜨고 봐도 잘 봐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좀싼 거, 싼거 가지고 보고 황사람 박사는 여기에 올림푸스, 일제 올림푸스, 억수로 비싼 겁니다. 그 가지고 보고 저는 여기 중국산 싼 거, 네, 그 가지고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요걸 지금부터 이제 안에 그 내부 보면 이제 요렇게 우리 김현도 쌤도 여기 찍히셨네. 요 바닥에다가 이제 근데 이제 여기는 요렇게 놨는데 저희들은 여기다 그 에포스 에포시 에포시인가 그 바닥에 파랗게 이렇게 칠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요 시멘트 하면 먼지가 많잖아요. 그럼 혹시나 이제 오염이나 뭐 이런 거 때문에 좀 완벽하기 위해서 에포시 하여간 바닥에 그 매끌매끌한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칠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해군 나왔습니다. 해군 나와가지고 다른 건 모르는데 막 이거 페인트 칠은 제가 막 깡깡이하고 페인트 칠은 자신 있습니다. 막 3년 내내 깡깡이하고 페인트 칠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거는 제가 자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이게 한 동이 80평이에요. 예, 80평이다 보니까 이제 바닥을 전부 에포시로 하면 굉장히 청결하게 될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는 판넬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또 식품 제조 허가가 다난 곳입니다. 이 공장 자체가. 그래서 나머지는 뭐 식품 규격에 뭐 전혀 이상이 없고 바닥은 이제 저희들이 조금 불편합니다. 이제 요걸로 물 빠지고 뭐 이러는데 불편해서 에포시로 싹 그냥 칠하려고 이제 그렇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작업할 거예요. 이게 요렇게 해서 요 뒤에는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제 요게 온도 조절하는 그거고 뭐 나머지는 뭐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번씩 환기가 돼야 돼요. 요렇게 식초할 때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환기를 해주는 이제 그런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걸 저희들이 이제 왜 하게 되었느냐? 왜 하게 되었느냐? 우리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실 계속 발효 이 미생물 이제 유언 플러스균 뭐 유인균 이거 사업하면서 내내 공부하고 강의하고 뭐 연구하고 실험하고 뭐 내내 그것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것만 하다 보니까 이 돈이 안 돼요. 예,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코로나 오고 이래가지고 뭐 2년 한 6개월 정도 이제 완전히 이래 됐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들 부산에 있는 이제 사무실이 되게 큽니다. 이제 그큰거 중에서 절반을 줄일 거예요. 절반 한 층을 줄이면 이제 집세가 좀확
떨어지죠. 그다음에 이제 서면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안테나 샵이라 가지고 이제 그 견본 매장을 했는데 그것도 곧 문 닫을 생각입니다. 아니면 뭐 다른 분한테 이제 인수할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거의 뭐 무료에 가깝게 인수를 해주려는데 이 뭐 코로나 이런 시대 때 아무도 인수할 사람이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저희들이 뭐 손해를 감수하고 문을 닫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 지출 부분에서 큰 거 두 개가 이제 안 나가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숨을 쉬게 되죠. 이제 요거는 이제 황사람 박사 이제 개인 황사람 박사 이제 그냥 공부방이라고 이제 집입니다. 집. 집인데 요에도 뭐 전부 책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총 저희들 책이 몇 권이냐 한 7,000권 정도 됩니다. 물론 다 읽은 건 아니고 요거는 이제 즐겨 읽는 책들 중에서 하나죠. 요거는 이제 줌으로 황사람 박사가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제 그거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내 연구하고 그다음에 공부하고 뭐 요것만 이제 맨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경제적인 면이 특히 바이오 산업, 이제 미생물 산업은 이제 최첨단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장비 하나만 해도 전부 이건 다 고가입니다.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장비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저희들이 이제 검사하고 막 이런 걸 할 수 있죠. 특히 미생물 같은 경우 전부 일회용이에요. 장갑도 일회용입니다. 한 번 끼고 벗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뭐 한 달을 쓸 수 있는 그런 장갑들도 하나 실험하고 벗어버리는 거, 마스크도 한번 끼고 벗어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는 소모품 이런 게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어가죠. 네. 그리고 아까 그 사진 잠깐 보여드렸듯이 이제 균 이제 이거 하는 것도 배지 이거 하는 것도 뭐 전부 일회용입니다. 다.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저희들이 막 경제적으로 이제 좀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그럼 돈을 벌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려는 아까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열심히 하려는 이제 영농법인 이제 이런 데서 저희들이 직접 이제 요 안에 이제 여기서 만드는 이제 제품들은 이 안에서 바로 발효 실험을 다 할 거예요. 네, 실험을 해서 그 기준점을 잡아서 이제 이분들한테 바로 기술 지원을 저희들이 할 겁니다. 또 여기는 보면 강의실도 다 되어 있어요. 여기에 연구병동 안에 강의실도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요런 걸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그 기술을 배워가시면 되는 거죠. 배워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거기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제는 막 돈 짜치면서 하는 거 정말 싫어. 이제 이게 이제 저희들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한 10년 넘도록 계속 발효 실험하고 연구하고 논문 쓰고 뭐 이것만 이제 계속 했었는데 이제는 이걸 이제 이렇게 대량으로 만드는 분들한테 이제 저희들이 기술 이런 걸 다 지원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식초가 대량으로 만들어지면 훨씬 더 가격도 이제 다운이 되죠. 여러분들이 훨씬 저렴한 가격에 좋은 뭐 품질 좋은 이제 천연 발효 식초를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뭐 워낙에 이제 이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무시하죠. 이제 이 규모 자체가 엄청나기 때문에 요 한 군데에서만 생산되는 식초만 해도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요런 게 40개가 있습니다. 40개가 있으니까 여기서 생산되는 그 식초 양은 뭐 굉장할 거예요. 어지간한 데는 원래 식초는 그냥 막 1년, 2년, 3년 물론 해가 먹을수록 더 좋은 거죠. 막 5년 정도 됐다 보면 끝내주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제 계속 저장을 하려고 그러면 도시에 비싼 그 임대료를 주고는 저희들이 그 돈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아예 우리 이제 연구 인력들을 전부 저쪽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서 만들어서 이제 물론 우리가 판매하는 건 아니죠. 이제 이걸 전문적으로 판매하실 분들이 여기 오면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뭐 총판권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가 아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천주교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한살림 운동, 한살림 뭐 이런 데서 이런 거 이제 납품 이제 그동안도 뭐 납품 의뢰가 조금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한살림에 물건 댈 양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합해도 뭐 한 살림 한 3일 정도 유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농협 이런 데서도 이제 그 문의가 있어도
농협에 납품할 물량이 안 됩니다. 그게 뭐 한두 개 납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규모 같으면 얼마든지 그 한 살림이든 뭐 이런데 물량 납품이 가능하죠. 그래서 또 특히 여기서는 여기 말고도 또 창녕 또 이런 창녕에 또 이런 게 있다며 단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이제 한 군데에서 이제 요게 딱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이제 다른 군데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 넘도록 이제 제가 동영상 거의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막 이제 막 걱정을 하고 뭐 뭔 일 있냐 뭐 전혀 그러는데 이거 쫓아다닌다고 바빴습니다. 그래가지고 못 만들었는데 이제 그 협약서도 다 쓰고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잘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또 이제 이 영농조합법인 이사장님께서 이제 마인드가 좋으세요. 마인드가 아주 좋아가지고 제가 감동 먹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제 이거죠. 네, 이제 돈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작업들이 성공하고 그러면 저희들 연구비도 좀 많이 주겠다. 이렇게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해주셔서 지금 굉장히 기대가 크고 마음도 뿌듯합니다. 자, 제가 중간중간에 아마 저 밑에 FOC 작업 곧 끝날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만 끝날 거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발효를 이제 어떻게 그거 하고 FOC 하고 나면 또 저희들 멸균을 하는 게 아니고 유인균 활성액을 뿌립니다. 그 뿌리는 모습 뭐 이런 걸 전부 또 촬영해서 여러분한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